안녕하십니까. S-Day 타임캐스트 모터스입니다. 오늘은 또 저번에 하드 행사 방송을 리뷰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드 행사를 겸사겸사해서 엄청난 하드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우선 이거는 하드도 두 개 있고 하드 레트로 두 개와 마이스토자 하나부터 우선 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출고할 차는 하드 레트로인 하드웰 레트로 프로젝트 카버전인 아우디 R8 LMS 그리고 BMW M1 프로카 그리고 마이스토제인 다치 챌린저 RT입니다. 이렇게 있죠. 다치 챌린저 RT. 그래서 오늘은 이 모델 3개를 출고할 건데 이따가 또 찍을 거예요. 아직 이거 말고 이거는 시작이 불구하고 조금 이따가 보여줄 모델은 더 좋은 모델이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래서 아우디 R8 LMS를 리뷰해보자면 저번에 정기 모임 때도 봤던 모델인데요. 저번에 정기 모임 때도 이 모델을 봤었는데 정기 모임 때 이 모델 보고 상당히 디테일에 반했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헤드라이트 표현도 상당히 잘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스포일러와 리어라이트 표현하고 사이드 미러까지 표현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끝내준다면 말이 나올 정도로 데칼 표현도 보십시오, 여러분. 데칼도 상당히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데칼도 상당히 표현이 잘 되어 있고, 특히 휠이 타이어가 고무 타이어인 것이죠. 보시다시피 고무 타이어입니다. 앞뒤 다 고무 타이어이고, 독특한 구조죠.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무겁습니다. 미니 가치가 상당히 무게가 나가고, 그리고 이제 BMW M1 프로카를 보시면, 저도 예전에 BMW M1 일반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로머를 보유하고 있었죠. 이거는 서킷용 모델이에요. 서킷용 모델. 아까 아우디 R8 LMS 같이 이 모델도 서킷용 모델입니다. 이 둘 다 서킷용 모델이죠. 자, 우선 BMW M1 프로카도 솔직히 와 진짜 색감이 너무 이뻐요. 이런 데칼서부터 특히 휠색이 전 되게 이뻤습니다. 진짜 휠색이 상당히 매력 있죠. 보시다시피. 그리고 데칼도 뭐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팝업 헤드라이트라는 게 표현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리어라이트 표현이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배기구 표현도 잘 되어 있고 머플러. 그리고 얘도 독특한 게 고무 타이어예요. 하트윌 레트로 시리즈 맞게 고무 타이어이죠. 와, 진짜 이런 모델을 구하게 되다니 저도 참 만족스럽습니다. 이제는 오늘 출고기의 세 번째 모델이 다치 챌린저 RT. 이거는 마이스토 됐지만 자 보시다시피 헤드라이트도 상당히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이 차는 본넷도 열립니다. 이렇게 본넷이 열려요. 그리고 여기 리어 스포일러에 다치 로고 보이시죠? 이것도 표현되어 있고 리어라이트도 상당히 표현이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 색상은 뭐 약간 분노질주 2편에 나왔던 그 다치 챌린저랑 색감이 너무 비슷해서 저는 그 영화가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들 공감하실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 영화가 되게 인상 깊게 생각이 납니다. 이 차를 보면. 자, 그래서 오늘 출고기는 여기서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평가를 보자면 진짜 이 두 모델은 진짜 상당히 매력 있어요. 우선 아우디 R8 LMS를 보자면 아우디 R8 LMS는 헤드라이트 표현서부터 데칼 이렇게 데칼 표현과 그리고 리어라이트 표현하고 스포일러 표현과 그리고 특히 마음에 드는 게 사이드 미러가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게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휠도 상당히 이뻐요. 휠도 보시다시피 되게 매력 있고 그리고 고무 타이어 표현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MW M1 프로카를 평가해보죠. 우선 BMW M1 프로카의 좋은 점은 색감도 색감대로 이쁘고 특히 휠색이 너무 이쁩니다. 휠색이 진짜 매력 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사이드 미러가 없다? 사이드 미러가 없는 점이 조금 아쉬우나? 리어라이트 표현이 잘 되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머플러나? 그리고 휠도 상당히 표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타이어도 고무 타이어를 껴준 게 더 매력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치 챌린저 RT를 보죠. 다치 챌린저 RT 이 차의 토탈적인 평가는 우선 그렇습니다. 헤드라이트 상태도 되게 훌륭한 표현이 되어 있고 리어라이트 표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미니카지만 본넷이 열리는 게 진짜 마음에 들었으나 엔진룸 열리는 미니카는 거의 보기도 어려운데 그 기능은 마음에 들었으나 얘도 사이드 미러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 점을 제외하고 딱히 아쉽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 디테일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이죠. 헤드라이트서부터 리어라이트, 스포일러 상당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쉬운 점이 없습니다. 사이드미러를 제외하고. 그래서 오늘 출국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2부는 핫웨어 추석 행사 때 사온 모델들을 한번 출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때 만나도록 해요. 안녕!